대전 브루스 로스틴하고 가볼 대전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홍어를 한번 먹어볼 겁니다. 뭔가 맛집의 스멜이 입구부터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아, 오스틴이 다음 추천해주는 가게 대전 브루스. 오, 홍어탕도 있고. 홍어찜. 굿. 꽈매기 있어요? 꽈매기 지... 꽈매기 좋아해? 어, 좋아해요. It's okay to say that. 자, 여러분들, 오스틴과 함께하는 두 번째 집, 홍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홍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홍어 진짜 맛있게 먹은 거 보고 진짜 놀랐는데, 아, 오늘. 오! 드실 줄 알아? 오! 맛있겠다. 향 좋다. 야, 잠깐만. 와, look at the kimchi. 홍어. 오. 와. 자, 여기는 이제 수입 홍어인데, 오. 냄새가 굉장히 맛있게 잘 나네요. 잘 삭힌 것 같아요. 자, 막걸리는 대전 브루스하고, 이건 지금 우리 오스틴이 맛있다고 추천해 준 건데요.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걸리. 대전 브루스라는 이 대전 지역의 막걸리. 이거 지역 술 이런 거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여러분들. 여기 오면 이런 술이 있다. 쉐이키. 아이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돈이 나. I like it.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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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하는 목적이 목소리가 질을 조금 좋아. 와, 진짜 좋아. 막걸리가 제가 사실 단맛이 많이 나는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맛이 거의 없고 깔끔하게 쫙 빨려 들어오는 게, 그 특유의 그 곡주 특유의 그 향하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Loves it because he doesn't like. 막걸리 또 같이 먹어야죠. With the 홍어. Okay. 야, 이런 거 거의 한국 사람 보라 진짜. 야, 오스틴 홍어. 오, smells really strong. 애들이 벌벌 떨었나 봐. 오. 거긴 안 그렇잖아. 주먹국도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오, very nice. 아. Not strong, not too strong, not too powerful. Actually, very mild, like a brie cheese. Yeah, brie cheese.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더 맛을 한번 볼게요. 예. So we're gonna use some yangnyeom sogam, sogam with the gochujang. 지금 이제 많이 이제 very nice. Not salty. 짜지 않고 찰진 식감을 굉장히 잘 보존을 했어요. 그 엄청나게 강한 향이 나진 않지만 홍어는 일단 식감으로도 좀 먹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잘못 섞이면 푸석해질 수도 있고 짜질 수도 있고 한데 짜지 않고 푸석하지 않게 찰진 식감을 굉장히 잘 살려서 숙성을 잘했네요. 야, 홍어를 먹을 줄 아네, 왔으니. 이거, 이런 맛을 알고 날 추천해준 거 보면은, 홍어를 먹을 줄 알아요. 이야, 너무 좋다. 예. 오늘 짠, 어우. 짠짠짠, 사사사. 사사사. 와, 진짜 좋아요. 오. Actually, this is Jinky's first time in how long? 한 초등학생 때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먹어봐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네. 매니아 아니더라도 충분히 네. 드실 수 있어요. 아, 괜히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고 살 주고 맛있게 그냥 드실 수 있어요. 얘만 먹어도 되겠죠? 네, 그 초장 찍어서 드셔도 되고. 네. 자, 우리 또 번역하시는 분께서 홍어를 또. Actually,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don't. Enjoy this. It's like a cheese. 이게 웬만한 한국에서는 다 식초를 넣어서 무쳐줘요. 옛날부터 전라도에서 먹던 그 식초가 안 들어간 무 자체 맛이 많은 와. 왜냐면 무채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초에 절여가지고 시큼한 맛이 나게 많이 무쳐주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가 없이 그냥 무 자체로만 무쳐줬거든요. 그 맛이 확 느껴지면서 눈이 감기네 이게 저거.
아, 오스틴 미쳤어. 오스틴 미쳤어. 이런. 아니, 맛있는 데는 맛있는데. 맛있는 데는 그러니까. 와, 진짜 맛있게 있습니다. Maybe I'm wrong. He doesn't use vinegar. Yeah, for the mochi. Exactly. Like John Lennon's style. 여기 이모님 진짜 음식 잘하시네. 아, 토 없이. 와, 치킨인데 처음 먹었다고? 전남도 스타일. 남도 스타일. 제가 홍어, 열무 김치, 배추 김치. 미안해, 진짜 음식 맛 자체 맛을 즐겨요, 오스틴이. 아. Three flavors.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와. 아, so good. 자, 여러분들 이 맛을 안다는 게 이 홍어와 들어왔을 때 나중에 막걸리 맛으로 딱 정리를 하는 이 맛을 아는 게 진짜 그 맛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맛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오스틴. 홍어 코 없어요. 아, 나 코 없어요. 그러니까 몸통 쪽 살인 것 같은데 꼬리 쪽 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킥? 테일. 테일. 아, 테일. 오케이 오케이. It's near tail. 홍어 tail is usually. I think 고추 있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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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서 오스트리아 얘기 뭐냐면 이거 혹시 홍어 거시기를 홍어 거시기 그 꼬리라고 표현했나? 아니 그냥 실제로 꼬리 근처 보는 살인 것 같아요. 근데. Not chewy. 딸기 딸기 없어요. 와우. 사실 꼬리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몸통 쪽 어딘 것 같은데. 어, 어머니. 혹시 여기 꼬리 쪽인가요? 어디 쪽 살인가요? 아니, 몸뚱이. 아니죠, 꼬리 아니죠. 꼬리 아니죠. 나도 꼬리. 뼈가 있는 거 보고 저도 꼬리 쪽 그 자를 때 꼬리 뼈가 긁혀서 나온 줄 알았더니 맛을 보니까 꼬리가 아니에요. 몸통 쪽 살인데. 부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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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니 많이 삭힌 맛은 아닌데 진짜 맛있는 홍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은데? 이게 가격 대비해 가지고 이런 맛이 난다면 어정쩡한 무슨 뭐 6만 원, 7만 원 가서 맛이 없는 거 먹을 바에는 수입산 여기서 저렴한 가격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가격도 마음에 들고 맛도 정말 좋아요. 예전에 혹시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드셔보시고 가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맛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삭힌 맛의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찰지고 맛있게 싸게 먹고 갈 수 있는 집 그런 홍어집이라고 진짜 홍어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홍어집은 아니지만 이 홍어 자체로 웬만한 홍어집보다 맛있게 잘하고 있어요 진짜. 사사사. 와. 와, really, really good. You know, Daejeon, they say Daejeon is no gem city. No gem city. Yeah, right. I don't think so. Right? This 이 맛집 진짜 좋아. 더 이상 이 맛이 이런 맛이 있는 도시라면. 더 이상 노잼시티 아니에요. 예전 무슨 노잼시티 뭐 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데 다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시티입니다. 재밌는 시티. 와. 이번 막걸리는 아까 또 하나 배웠네, 또 우리 오스틴은. 네. 오케이. 네. 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인스트럴. I think you'll be very surprised by this one. Oh. Ah. Sa sa sa. Sa sa sa. Yeah. I love it. This is 찹쌀. 찹쌀 wine. 진짜. 와. 아. 이건 단맛 좋아하시는 분은 드시지 마시고 평소 단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드세요. 아니 걸쭉한 어떤 그 막걸리 탁주의 그 느낌보다 살짝 맑은 느낌에 쌀로 비전에 어떤 찹쌀로 비전에 술 막걸리다라는 느낌은 좀 얕아요. 걸쭉한 느낌은 없지만 와 요거는 진짜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것 같은데. I'm really glad 와. that I could introduce him to some new curry. 아, 저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요. 달지 않은 술. 오, 멋있어요.
I love you too. 홍어에 먹게 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한국식 어떤 그거를 지금 미국인한테 배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와. 맛을 잘 아네 확실히. 맛을 잘 알아요. 와. 근데 달콤하면서 그 신맛이 나는 그 어떤 그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응? 뭐야? 하실 수 있는데 단맛 싫어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최고 맞거든. 그 와중에 또 못 참고 너 먹고 있어. 형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은 여러분들 홍어 다 먹었고 과메기를 한번 또 오스트리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